관악구 의회가 열리는 가운데 구의회가 구청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3명의 의원이 나섰는데 자세한 내용 구동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불거지고 관악구에서도 수십억 원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관악구는 6월부터 지원센터를 별관 2층에서 운영합니다. 구자민 관악구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구청 1층으로 이전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별관으로 어떻게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본관 1층에 멋있게 전세 피해 지원센터 딱 설립을 하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도 아, 관악구청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악구는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나 관악청 운영 등 여건을 고려해 현재 위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를 당하신 우리 국민들이 오셔서 상담하기에는 적절한 공간이 아니고 훨씬 그런 특별한 공간을 좀 마련해서 그런 국민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더 훨씬 낫다는 판단을 가져서. 이경관 구의원은 신사동 주민센터 등 부실 관급 공사 문제를, 최인호 의원은 구청장 해외 출장 등을 물었습니다. HC 뉴스 구동규입니다.